아, 여러분들 뭐 이제 지금 사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펼쳐질 겁니다. 네. 일단 CCTV를 확인한 결과 음식에 도우를 넣거나 짜게 한 거 뭐 이거는 며느님이 하신 걸로 드러났어요. 네. 근데 이제 술병 깨진 거 그리고 향 꺼진 거는 따로 찍힌 게 없었대요. 그래서 이제 의성 씨도 너무 궁금하니까 큰 며느님께 물어본 거죠. 그랬더니 그건 제가 안 했는데요. 근데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한 게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건 누구 거예요?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충격적인 사실이 이건데. 머리. 한번 그냥 뭐 한번 추측해 보시죠. 누구 머리카락인지. 본인 거 아니겠어? 본인 거. 본인 거겠죠. 근데 본인 거일 수는 없는 게 여러분 나이 들면 머리카락 한 올이 아쉬워. 머리카락 한 올이 아쉬워. 아. 자, 그 답은 네. 의성 씨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사연의 주인공이시죠.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. 그 며느리가 넣었던 머리카락이 그게 그냥 사람 머리카락이 아니라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었거든요. 이게 한 맺힌 귀신보다 한 맺힌 사람이 더 무섭구나. 좀 많이 손을 끼쳤어요. 그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라는 게 그게 지금 막 잡채 밑에 들어가 있고 이게 내가 하면서도 무섭다.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걸 하면서 무섭잖아. 이제 이분이 내가 보니까 우리가 모르잖아. 머리카락 네. 거기다 두면은 뭐 귀신이 밥을 먹는다.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걸 알아서 내가 진짜 이거 복수. 어머니 죽으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. 이런 복수를 꿈꿨나 보네. 아,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은 또 어디서 구했겠지 뭐.